지나가고요. 바로 앞에 오른쪽이 호텔과 주차장이 있는 곳이고요. 에스트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주차장에 파킹하겠습니다. 목적지 도착하였습니다. 에스트 호텔의 주차장이고요. 앞으로 저 뒤로도 있어요. 주차장이. 이제 에스트 호텔에 체크인을 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체크인이 3시부터예요. 체크아웃은 오전 11시. 보시는 것처럼 앞에 철로가 지나갑니다. 아,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 전화번호 입력하고 대기팀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대기번호 나오는 것 같아요. 대기 순서. 앞에 9팀이 있네요. 좀 기다려야 되겠어요. 체크인은 저쪽에서고. 네, 쿤스트 해피 아워 플랫이라고 7시에서 9시 사이에 매일 운영하는 건데 가격은 89,000원 2인 기준이네요. 여기에 훈제연에다가 이탈리안 라자냐 소시지하고 딥소스 그 정도네요. 자,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인천 중구 영종향 남로에 있는 네스트 호텔을 찾았습니다. 지금부터 체크인을 하고 숙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엘리베이터 아닌데 너무 깜깜해요. 안 오늘 예약한 객실은 마운틴 뷰의 딜럭스 룸입니다. 기존의 시사이드 룸의 딜럭스 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것과 플레처 레스토랑과 근처 라운지의 모습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션뷰죠. 이것은 오션뷰네요. 객실 정비만 끝난 것 같고 오션뷰에 오리도 다 보이는데 참 좋네요. 여기 오늘 예약을 이쪽에 못했어요.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딜럭스 룸에 오션뷰, 시사이드 뷰가 있는 딜럭스 룸 테라스입니다. 이렇게 시사이드 룸에서는 바다와 호수의 모습을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운틴 뷰의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들어왔습니다. 객실 문을 열었을 때 이런 모습이고 여기 카드 키를 꽂고 이제 불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소파가 있고 여기 이제 킹사이즈 침대가 있고 바깥이 보이는데 여기가 오션뷰가 아니라 가지고 마운틴 뷰입니다. 철로가 보이네. 아, 바로 앞에 여기 앞쪽이 앞쪽. 앞쪽이라니까 여기 철로가 보이고 용류 쪽이 보입니다. 호텔의 전면이고 마운틴 뷰입니다. 저 멀리 인천국제공항도 보입니다. 이제 객실 내부의 모습을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파하고 여기 보면은 뭐 다양하게
메뉴판은 룸서비스 할 수 있는 거 있고 저기 USB 꽂을 수 있고 여기 킹 사이즈 깨끗하네요. 여기도 청소 잘 돼 있네. 여기 욕실 한번 볼게요. 화장실 신발 가운 양쪽에 다 있네. 슬리퍼 있고요. 여기 오메르티 쪽이 있습니다. 치약 칫솔까지 다 있고 다양하게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욕조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바깥이 다 보입니다. 자, 여기에는 다 판매하는 거예요. 요거는 무료인 것 같고 와인잔하고 이렇게는 있습니다. 생수는 3병 무료 되네요. 자, 여기 미니바 안에 판매되는 용품들도 많이 있네요. 맥주하고 콜라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지금 에어컨 있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텔의 로비로 내려갔어. 수영장과 호텔의 식당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비에서 이렇게 저 앞에 바다가 훤히 보입니다. 저 바다에 호리가 엄청 많네요. 여기 레스트룸입니다. 남자 비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소변기가 아주 작습니다.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있네요. 이곳은 1층에 있는 공용 남자 화장실입니다. 세면대와 변기와 소변기가 아주 깨끗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이제 수영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스토 호텔의 수영장은 1층에 있습니다. 프론트에서 쭉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라카룸이 나오고 라카룸을 지나면은 바로 이곳 스트랜드 수영장이 나옵니다. 이곳은 운영은 올데이와 데이타임, 나이트타임 이렇게 사실은 구분을 해서 각 타임별로 요금도 차이가 납니다. 수영장이요? 일반인 같은 경우는 4만원에서 6만원이고 투숙객 같은 경우는 14,400원에서 32,400원까지 타임에 따라서 요일에 따라서 다양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 이용하기 아주 편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이제 수영장을 지나서 1층에 있는 플레처 레스토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채광이 그대로 들어오는 곳입니다. 여기 이곳에는 디너 뷔페예요. 브렉퍼스트와 런치와 디너를 뷔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조식 같은 경우는 42,000원이고 런치는 54,000원, 주말에는 78,000원 됩니다. 디너는 평상시에는 78,000원인데 금토일 공휴일에는 98,000원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콜과 핫과 미트와 디저트와 베브리지가 다양한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구성품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잘 손질되어 있습니다. 그냥 먹음직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코너가 플레처 디너 뷔페의 가장 핫한 코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7인부터 시작해서 미트, 바베큐, 양고기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음식이 디너인 경우는 평일은 78,000원, 금토일 공휴일은 98,000원입니다. 이제 네스토 호텔 투숙객에게 주는 콘티고 와인 선물을 펼쳐봅니다. 수영장을 이용하고 식사를 하고 선물을 챙기고 나서
네스트 호텔에 야경을 쭉 둘러보고 여기가 있습니다. 네스트 호텔 행간이고요. 저쪽이 주차장이 있고 쭉 앞으로도 이렇게 차 몇 대는 댈 수 있고 저 건너편에 저쪽에도 뒤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는 지하철역인 것 같아요. 전철역인지. 플레츠라는 그 뷔페 식당이 있는데 저기에 도로가 쭉 보이고 멋지네요. 야경이. 디너 뷔페를 하던 플레츠의 야경을 쭉 봤습니다. 그리고 객실로 올라와서 텔레비전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투숙객에게 주었던 와인을 챙기고 다시 테라스 베란다로 나와서 야경을 쳐다봅니다. 조명이 저쪽에 이제 바다는 보이지 않고 저 멀리 저 뒤쪽에 이쪽이 바다예요. 저기는 전철역인 거. 영종도요. 저쪽 비행기장 같기는 한데 이제 객실에서 나가서 호텔의 외부의 모습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트 호텔의 야경입니다. 오늘 거의 방이 다 찼나 봐요. 주차장이 꽉 찼습니다. 빈틈이 하나도 없네. 바로 이곳이 레스트 호텔의 야경입니다. 왼쪽으로 주차장이 있고 바로 앞에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데가 수영장입니다. 그리고 네스트 호텔의 야경의 전경입니다. 저 앞에 브릭헤이즈에 있는 곳이 커피숍 겸 레스토랑 겸 뷔페 식당이고 디너와 브렉퍼스트 런치까지 한꺼번에 뷔페를 하는 곳입니다. 바로 앞에 낚싯대이자 연못인지 아니면 바다인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산책로가 쭉 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자고 일어나서 플레츠에서 아침 식사를 하겠습니다. 디너와는 달리 브렉퍼스트는 약간 가벼운 느낌으로 준비가 쭉 되어 있는 듯 합니다. 그래도 아주 많은 종류의 메뉴가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핫과 콜과 샐러드, 베브리지와 다양한 소스들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과일도 있고요. 한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수도 있고요. 밥도 있습니다. 밥하고 여기 빵이네.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특히 브레드가 아침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란 요리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후라이와 스크램블과 삶은 계란 등 다양합니다. 특히 아침에 준비되어 있는 빵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준비된 음식 중에 브렉퍼스트 샐러드와 연어와 단호박 수프와 국수와 빵까지 가지고 와서 이렇게 빵. 아침 식사를 하였습니다. 아주 맛있네요. 자연 채광이 그대로 들어오는 레스트 호텔 플레처 브렉퍼스트 레스토랑입니다.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호텔 주변에 있는 산책로를 따라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바로 앞에 있는 산책로에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길을 따라서 산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외부로 이어지는 도하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이렇게 갈대숲이 나옵니다.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갈대숲을 따라서 산책로가 이어져 있습니다. 바깥에서 바라보는 네스트 호텔의 전경의 모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 네스트 호텔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이제 호수의 모습을 봅니다.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저 멀리 오리 가족의 모습도 보입니다. 갈대가 멋있어요.
쭉 이렇게 산책로가 있습니다. 저기 앞에 오리 수십 마리가 있어요. 멀리서 네스트 호텔을 한번 쳐다보고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여기 전체 11,000 건물인 것 같아요. 여기 수없이 많은 오리들. 몇 마리야 이것도 대체. 오늘은 인천 중구 영종 해안남로 19-5번지에 있는 네스트 호텔을 찾았습니다. 네스트 호텔은 2014년 9월 12일에 개관을 하였으며 전체 객실 수는 370실로 스탠다드와 딜럭스 스위트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각각의 객실들은 마운틴 뷰와 시사이드 뷰로 나누어집니다. 마운틴 뷰는 마을과 산과 철도와 공항이 보이는 곳이고 시사이드 뷰는 호수와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입니다. 가격도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호텔의 3층에는 헬스장과 사우나가 있으며 1층에는 수영장과 푼처 라운지와 플레츠라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룸서비스도 가능하고 조식과 런치와 디너가 가능한 플레츠 레스토랑에서는 다양한 메뉴를 가지고 뷔페 형태로 음식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주차 공간은 호텔 주변으로 해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고 투숙객은 무료입니다. 수영장은 키즈 파티 풀과 인피니티 풀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 스트랜드라는 인피니티 풀은 투숙객이 이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요일과 시간에 따라서 수영장 이용 방법과 요금이 달라집니다. 네스트 호텔의 불편한 점은 바로 옆에 편의점이나 일반 식당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7분 정도 걸어가야 있습니다. 주변에 아름다운 산책로가 있는 네스트 호텔 휴양하기에 좋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